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연사분이십니다. 포천시를 다시 크게 만들겠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선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포천남원협의회 이훈석 청년 지회장을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잘생겼다! 4.23자! 네, 마스크 벗고 연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 청년 소상공인 이훈석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유세단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미 검증받고 인증된 후보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누가 검증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으로서 검증했고 인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어 검찰 개혁하고 정권 비리 수사하라고 문재인 후보가 인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권 비리 수사 시작하려고 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시켜 수사권 뺏고 검찰총장, 식물검찰총장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초년, 초선, 새싹 대통령 맞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을 두 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전문가한테 묻고 모르면 국민들에게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 당연히 당선되어야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연사분들께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타 후보를 비교해볼까 합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윤석열을 두 번만 외쳐주십시오. 첫 번째, 나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크게 두 번만 외쳐주십시오. 나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경험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윤석열! 백신 패스 완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백신 패스를 철회를 외치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고 사회가 파탄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비과학적인 방역패스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이런 방역패스 철회를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우리 포천 가평 최춘식 국회의원님이 백신 패스 자유라, 방역 패스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윤석열 후보와 최춘식 의원님의 목소리를 들은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 번째 공약으로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를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천 가평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장님, 방역 패스는 완화가 아닌 철회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두 번만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잘한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모든 시작이 설레임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가고 언니 오빠 연전해.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단 한 번도 집을 못 사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뒤에는 평등하다고 외친 문재인 정권은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문재인 정권은 낙하산 인사를 초청했습니다. 과정은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는 어떻습니까? 국가 안보, 평화, 통일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기울어진 국가 안보와 평화는 없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제가 윤석열! 이야기가 까먹은 게 아니라 정말 할 말은 많습니다. 국가 안보,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연락소를 만들었지만 연락소를 폭파했고 저희 국가 공무원이 죽었는데도 피살됐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 정부, 저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꿈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내일이 나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두 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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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